모래섬에서 기분 좋게 자고 일어난 해적들 앞에 난파된 보물선이 나타났습니다. 빨리 올라타서 보물을 약탈해야죠. 빙글뱅글 보물선 털기입니다. 작동을 위해 더블A 건전지 두 개가 필요합니다. 각자 모래섬 앞에 앉고 자신의 해적말을 모래섬에 꽂아주세요. 해적말이 중앙을 바라보도록 하세요. 보물선을 바다판 가운데 꽂습니다. 금화를 보물선 뒤에 보물상자 안에 넣으세요. 빨간색 금화는 마지막에 넣어주세요. 야자나무가 게임을 시작하고 끝내는 버튼입니다. 준비가 됐으면 야자나무를 살짝 눌러주세요.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폭탄통 버튼을 누르면 해적이 배로 튀어오릅니다. 보물선 뒷부분이 자기 해적 앞에 올 때 폭탄통 버튼을 정확히 눌러주세요. 타이밍이 잘 맞았다면 약탈 성공! 금화가 자기 앞에 떨어질 겁니다. 운이 없으면 아쉽지만 밖으로 떨어지기도 해요. 버튼을 너무 세게 누르거나 뒷부분을 정확히 노리지 못하면 해적말이 돌아가거나 심지어 튕겨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재빨리 원위치 하세요. 이러는 동안 경쟁자들은 신나게 보물선을 털고 있을 겁니다. 마지막 빨간 금화가 떨어지면 야자나무를 눌러서 게임을 마치세요. 각자 모은 금화의 가치를 더하고 많이 모은 사람이 승리합니다. 타이밍이나 운에 따라 금화가 밖으로 떨어지기도 하는데 원래 밖으로 떨어진 금화는 게임이 끝날 때까지 놔둬야 하지만 특별하게 즐기고 싶다면 밖으로 떨어진 금화를 게임 중 주우면서 해도 좋아요. 빙글뱅글 보물선 털기였습니다.